그러게 아주 좋네요. 어 뭐야 물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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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이 물, 물 양수장을 만든다. 양수장을 만든다. 똥물을 퍼올린다. 여과 펌프. 됐어. 좋아. 아, 물 판매 끄고. 우리 지금 이웃한테 판매하면 안 되죠? 됐어. 악덕 시장 드는 거예요? 이쪽도 좀 오염됐나? 좋아. 여기 다 빠개 버려. 다 빠개 버려요. 이게 유지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만 빠개도 적자가 확 메워질 거예요.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양수기문 닫아요? 네. 오염됐나? 아직 깨끗한데. 아직 깨끗해요. 괜찮아졌어. 오케이. 아, 더러울 것 같아요? 오케이. 껐어. 꺼놨습니다. 나중에 팔아버리든지 하죠. 네. 깨끗한 것 같은데. 뭐, 일단, 그죠? 지금 안 모자라니까. 나중에 급할 때 한번 시키자. 세금. 좀씩만 올리자, 좀씩만. 너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도시 특성화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이것도 좀 있으면은 가동하고 있으니까 1당 7,700원씩 돈 벌고 있거든요. 개선문도. 이 근처에다가 여기다 공원이랑 시장 관사를 지우고선 여기다가도 그 카지노 하나 더 만들, 중산층 카지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 관광객들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봐. 너무 멀면 안 돼. 중산층 카지노 하나 더 만들자, 이쪽에다가. 물이 모자라. 켜놓자. 나중에 오염되면 그때 말해주겠지. 오토라믹님 고맙습니다. 돈 들어왔구나, 나. 모토콘서트도 한번 하고. 네. 그래요? 도로. 업그레이드. 돈 조심. 안전하대. 수질 오염. 완전 깨끗하진 않지만 안전하대요. 네. 시장 관절을 지을 수 있게 됐네. 이건 상류층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제 메인으로 딱 지어놓을게요. 시장 관절을 아주 멋있게 여기다 딱 지어야겠다. 쩔겠다. 여기다가 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지어놓는 거지. 상류층을 딱 내려다보게. 상류층을 딱 내려보게. 물 충분해요. 저거 열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안 열어서 부족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충분해요. 저건 아직 지금 잘못 떠 있는 거죠. 좀 이따가. 물 괜찮아요 이제. 저기 물 여기까지 아직 안 닿아서 그래. 좀 있으면 갈 거야. 물 괜찮아. 충분해. 수질 오염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하다. 좀 약간 오염됐구나. 아직 오염된 물을 좀 마시고 있네. 이거 꺼놔. 꺼놓고 지금 좀 모자르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돈 모았다가 돈 모은 다음에 이것도 여과기로 바꿉시다. 양수장 여과기로 바꿉시다.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과 펌프를 저기다 둘게요. 좀 이따가. 지금 일단 돈 없으니까. 이렇게 부수면 안됩니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부숴야 돼. 여과기 답니다. 지금 여과기 6만원인데 갑자기 적자나면 대박난다 진짜. 됐어 이제. 물 부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도 안됐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거죠 심시티 할때. 이 하수처리장 앞에다가 여과기를 단 양수장을 넣으면 물이 절대 부족하지 않죠? 원래는 이렇게 파란 부분은 물을 쓰다보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위치를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원히 똥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더러워져서 여과를 시켜서 먹으면 됩니다. 숫자 줄어들고 있는데 괜찮아요? 일부러 오염지역에 저렇게 짓는 거예요. 저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도 좀 모자른가? 애매한가?
돈 잘 벌고 있나? 야 하루에 74,000원 흑자야. 야 이게 대박이구만 세련된 카지노가. 아 세련된 카지노 좋네. 어이 왜 이렇게 방치된 건물. 어 뭐야 범죄들이 많아. 범죄율이 높아. 아 범죄 때문에 건물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어 이거 한 번 더 늘려줘야겠는데. 학교를 질까? 어 경찰 증가. 학교는 지금 부담될 것 같아. 자 돈 모여라. 저거 언제 끝나냐 스타디움. 야 이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냐. 모토크로스 가뜩이나 조금 주는 건데. 아 초등학교만 좀 이따 짓죠. 좀 이따 좀 여유로워지면. 지금 아주 여유롭지가 못하죠. 아니 이쪽 카지노가 좀 장사가 어 잘 되는구나. 여기만 좀 안 되는구나. 라망 홍원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라마라서 행복가요. 거대한 라마 레미리에서 옴. 카지노 안 닫아도 돼요. 전기도 충 어 이벤트는 오후 8시부터구나 전기도 충분하고. 전기 조금 충분하진 않구나. 쓰레기장도 괜찮고. 전기가 지금 애매하네. 다리에 완전히 길 막혀요? 알았어요. 네. 전기 지금 끊기면 난리 나기 때문에 다리 길 막히네 지금. 지금 이거 우리 대중교통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길 막혀. 지금 우리의 지금 가장 수행 과제는 대중교통입니다. 돈 모아서 대중교통 먼저 지어야 돼. 무조건 버스 일단. 일단 버스로 가서 안전하게 간 다음에 나중에 전차로. 우리 지금 전기 끊기면 끝나기 때문에. 아주 높은 밀집로의 다리가 아니었었구나. 아 뚫린다. 대중교통 좋아 잘 되고 있어. 기가 막히죠. 옆 도시 구경 좀 있다가. 지금 내 도시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보고. 어허 어저께 16,000원 벌었네요. 이 생캉테르트 개선문이. 여기다가 이거 진짜 SF 카지노. 이거 진짜. 아 문이 왜 돈을 버냐고? 아 이거는 관광 상품이잖아. 입장료 받는 거 입장료. 이런 것도 다 관광 도시로서 입장료 받아요. 거기다 빅벤이랑 에펠탑 지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여긴 중산층 지역이라서. 그거는 빅벤이랑 에펠탑은 상류층 지역용이에요. 배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온다. 15,000명씩 들어오네. 이런 데 좀 잘못했어. 좀 더 좁게 만들었어도 됐는데. 이런 데가 자투리가 남았죠. 이런 데다가는 오히려 공원 같은 거 지어주는 게 훨씬 낫겠다. 공원 같은 거 지어주는 게. 이런 집 하나 있는 것보다 공원 하나 지어주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카지노 괜찮죠? 근데 우리 어디 시외버스가 있지 않나? 여기 시외버스가 여기 있지? 시외버스 이용률이 영 낮은데? 데스크로스님 같습니다. 전기 팔라고? 아니 팔지 마. 네. 아니야 이제 내가 버스 늘렸으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이용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시내버스 만들어 놓으면 그 시내버스까지 많이 이용하겠죠? 그리고 우리 구급차 좀 늘려야 돼. 아까 전에 보니까 구급팀들이 좀 약간 고생하더라. 깃발도 못 세우고 있었어. 악천인 것 같습니다. 야 그렇지 이거야. 야 기가 막히는구만. 아 118,800원 흑자 하루에. 야 이거구만. 우리의 삶은 이제 이걸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바로 카지노 도시. 아 빨리 카지노 하나 더 짓고 싶다. 여기다 카지노 하나 더 줘야 돼. 대박 나겠어. 이 옆에다가 짓자. 이 빈 주거지 없애버리고. 와 이거 또 뭐 올라간다. 이것도 호텔 같은데. 야 역시 숙박보다는 도박을 먼저 했었어야 돼. 야 대박이네 진짜. 139,000원. 야 진짜 돈 막 계속 들어와. 이거야! 아! 상류층 지역 저기 교통대란을 좀 해결해볼까요? 아, 알았어요. 저기 먼저 옮겨놓고선.
흐뭇하다. 여기 길 좀 만들어 놓을까? 어! 돈 또 들어왔다. 돈이 갑자기 확 들어왔네. 자, 여기다 카지노 먼저 지어놓고요. 먼저 이런 빌어먹을 공원 같은 거, 내 시장 관사,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지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SF 카지노의 위력을 보여드리죠. 아, 저거 다 빠개지네.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이쪽으로 짓는 게 낫겠다. 그죠? 아싸리 이쪽으로 짓는 게 이익이야. 여기 카지노만 딱 들어가자. 그렇지. 와우, 좋아. 홀로그램 표지판 올려. 홀로그램 표지판. 디스코 클럽 스타 무대. 아, 이거는 도박하는 곳이 아니구나. 돈이 없다. 나 돈이 왜 이렇게 모자르냐. 저 뒤에 상업지 딱 만들고. 카지노가 국회처럼 생겼어요? 아, 괜찮아. 우리를 놓고 도박하나. 저기서 도박하나 똑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도박당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자, 나가주십시오 주민 여러분. 여기는 카지노가 들어설 곳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곳에 있으시면 안되지. 곤란하죠. 아, 여긴 상업지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어. 이쪽에다 상업지를 만들자. 올라가라 상업지. 돈을 막 땡겨보자 한번. 돈 한번 땡겨보자! 땅값. 아, 괜찮아. 땅값 이쪽이 모자란다. 땅값 이쪽 땅값 모자란다. 저 서민층 들어오게 생겼다 지금. 큰 오솔길 공원. 인구가 4만명밖에 우리는 인구 별로 없어도 돼요 사실. 우린 다 관광객 받고 살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없어도 됩니다. 아,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 방치된 건물이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타 무대. 야, 스타 무대 하나 더. 중산층. 하루 방문한 중산층 관광객이 2880명이야 이게. 장난 아니네. 눈인 거 봐요? SF 카지노는 뭔가 카지노가 아니라 쇼하는 무대인 것 같아. 야, 여긴 15만 6천원 자빈인 것 같습니다. 눈인 것 같고요. 야, 카지노 할만해졌네. 패치 이후에, 패치 이후에 카지노들이 굉장히 할만해졌네요. 카지노 옆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이거 30만원인데 연애오락 부서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연애오락 부서 관사 맞아. 관사, 관사. 아, 맞아, 관사 줘야지. 관사 관사 이 끝에다 진짜. 이 뒤쪽에 어차피 질 것도 없는데 관사는 하나 지어놓자. 그렇지, 좋아. 이 뒤에 질 것도 없는데 카지노 뒤에서 살면서 나도 좀 도박해 좀 도박을. 우리 도시가 도시이니만큼 이 도박에 좀 더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도 좀 해보고, 그죠? 우리 시민분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도박 진짜. 야, 25,000원씩 번다. 저 문도 꽤 괜찮은데. 와우, 38,000원 점점 올라간다. 올라가죠 이제. 돈 들어오죠. 오, 야, 또 이 와중에 이, 야, 아까 전에 이거 나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빌딩이 또 생겼네 이 와중에. 대단하다. 야, 대단한데. 여기도 나중에 빌딩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좀만 더 있으면. 여기 여관 생겼어요. 여기도 호텔 생겼고. 숙박이 없으니까 알아서 생기네. 학교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전기가 진짜, 와. 전기 괜찮아. 베리군님 고맙습니다. 야, 석유가 지금, 석유 수입해야 되는데, 석유 수입. 야, 잠깐만. 석유가 수입이 안 돼. 이쪽도 됐고요. SimCity 망작 아니에요, 5. 진짜 잘 만들었어. 이번에는 이거 패치되고도 진짜 괜찮아졌다니까? 41,000원. 아, 이거 SF 괜히 졌다, 이거. 아, 나 이거 돈 아깝네. 아, 이거 고마워 형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저거 아무래도 SF는 저거 에런데. 아니야, 지금 이거랑 이거랑 버는 차이가 엄청나요. 이거 176,000원 버는데 세련된 카지노는 SF는 41,000원이야 이게 석유를 어디서 수입하냐. 아, 됐어 수입됐어 수입됐어. 오케이. 아, 아까 전에 석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50% 출력밖에 안 됐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나보다. 이쪽에 상가구요. 여기다가 주거구역, 주거구역 만들자. 중산층 인구가 더 필요해. 근데 여기 인구 너무 많으면 좀 안 되는데. 저건 0 아닌데.
대마도사님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 대마도사님. 고마워 땡큐. 나 돈 되게 많아졌다. 어, 돈 진짜 잘 벌린다. 이제 막 사줘도 되겠다. 어, 이거 아주 석유 수입도 아주 좋고요. 자, 대중교통을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대중교통을 놓죠. 이제 차를 이 여기 이 라인에 차를 덜 막히게 하겠어. 전차를 빼겠습니다. 전차. 전차남. 전차를 빼겠습니다. 전차가 왜 좋은지를 보여드리죠. 전차. 스타디움 앞에서 21,000원이야 이거? 오, 야 현수교는 더 장난 아니구나. 그 다음에 세련된 카지노를 돌아서 그 다음에 이 카지노 앞으로 지나서 이 라인으로 미래도심님 고맙습니다. 저 라인까지는 안 가도 됐었구나. 아이고 아깝다 돈. 아깝다 돈. 잠깐만 도로혁명. 아 여기도 안 해도 되는데. 아 잠깐만 이게 어디다 놔야 되냐 전차기지를. 전차기지를 어디다 놓지? 놓을 데가 없네 이거. 브리님 고맙습니다. 전차기지를 석유 옆에다가? 아 길이 없어. 잉여잉여한 땅에다 놓자. 전차기지를 여기다 놔야겠다. 네 할 게 진짜 엄청 많아요. 이거 끊임없어요. 여기다 전차기지 놓자. 전차기지 수망소 앞쪽? 아 여기도 안돼. 여기 아까 전에 이걸 놔버려가지고 이거 공원이랑 이런 것 때문에 공원 때문에 좀 자리가 좀 모자르고요. 그냥 기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돼. 됐어. 에펠탑은 상류층 지역에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아직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중산층 지역이죠. 됐다. 완벽하다. 다 놓겠어. 6개를 카드 간판 반드시 놔야죠. 됐다. 전차 출발합니다. 전차 출발합니다. 그렇지. 아주 좋아. 굿. 아름답다. 이거야. 상류층들은 전차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전차 역을 넣어야지 이제. 전차로 버스까지 갈아탈 수 있게 이쪽에도 놔주고. 전차 역. 역이 중요해요 여기. 여기서 타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 놔주고 카지노역. 카지노역은 반드시 필요하죠. 카지노역. 그 다음에 이쪽 중산층 입구역. 중산 입구역.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카지노역. 그 다음에 이쪽에 버스터미널역. 그 다음에 이쪽 카지노역. 이쪽 상가역. 그 다음에 이쪽 스타디움역.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상가역. 여기 상가역. 됐어. 이제 교통체증이 한결없어요. 와 이거 봐. 오 완전 멋있어. 야 역시. 야 이렇게 지 이렇게 짓길 잘했네. 야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쪽에다가 좀 이따가 쌍대교가 딱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쌍대교가? 어? 바다상님 고맙습니다. 27,000원. 아 이거는 진짜 돈에 비해서 너무 쓰레기인데. 이건 주로 숙박 위주인가 보다. 이거 숙박으로 돈을 벌어야 되나 보네. 펜트하우스로. 플래트로님 고맙습니다. 버릴까요? 아 디스코 올려야지 돈 많이 번다고?
디스코는 서민층 관광용인데 이건 서민층용이구나. 별사탕님과 왔어요. 세련된 카지노를 벌었어요. 내가 버려. 아깝지만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카지노야. 이거 서민층용 카지노인 것 같아. 아, 내비도 볼까? 일단 본전은 뽑고 가자. 저거 며칠 내비 두자. 이걸 할까? 이거 할까요? 숙박부서? 숙박부서를 갈까? 아니면 연애오락부서를 갈까요? 숙박부서 가는 게 낫겠죠? 숙박부서 됐어. 이쪽, 이쪽에다가 펜트하우스 상류층이네. 중산층 세련된 객실타워. 와우 굿. 와우, 야 이건 진짜 세련됐다. 와 이게 좀 야, 야 이거 오 불 켜지는 거 봐 이거. 야 와 불 들어오는 거 봐 이거. 야 이거 괜찮네. 이거는 효자 상품이네. 어 크고 아름답네. 이거 정말 크고 아름답네. 무슨 메칸더브이 튀어나올 것 같죠, 그죠? 어, 메칸더브이 튀어나올 것 같아. 반면 이 아이는 왜 이럴까요? 경제님 고맙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게 스펙부서 거의 안 올라가? 서민층 객실만 가득 있네 이건. 버리자 버리자. 이거는 안 돼. 의미 없어. 이게 돈을 진짜 3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거는 서민층 카지노도 이거보단 잘 벌어. 잠깐만 아직 혹시나 해서 이거만 한번 깨보셔볼까? 안 돼 안 돼. 버려 버려. 이거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 돈이면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이익이야. 네, 우리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버립니다. 저 세련된 카지노 하나 더 짓는 게 훨씬 이익이야. 아, 돈 좀 있으면 또 들어와요. 엑스포센터 하면 생화크림님 고맙습니다. 저거 오히려 적자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외버스 우리 관광객이 줄고 있는 것 같아. 확인해볼까요? 아 관광객 13,000명. 좋아 아주 좋아. 기차역을 지어야겠다. 기차역을, 기차역이 여기 있거든요. 이제 기차역을 통해서 중산층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기차역을 지어서 그것도 독일 고속 기차역으로 아름답게 짓자. 아름다움이 통하는 그런 도시. 아 잘못 쳤다. 좀 왼쪽으로 더 질걸. 아 젠장. 아름답지 못했어. 아름답지 못한 길. 아름답지 못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 씨 관광객들 들어오는 거 봐. 관광객들 들어와서 걸어가는 거 봐. 아 버스정이야 버스정이야. 야 빨리 전차 전차. 아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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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돼.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버스부터 버스부터 버스정류장. 아 길이 뭐 이렇게 됐어. 아 나 이거 길 괜히 이렇게 했네.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야이 야 진짜 나 환장하겠네. 길 거지같이 됐어. 아 내가 왜 여기다 줬지 이걸. 괜찮아요. 이쪽은 어차피 버리는 땅이에요. 이쪽은 어차피 버리는 땅이죠. 아 됐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쪽은 어차피 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전차 여기까지 다니게 할까? 관광객들 걸어가는 거 봐. 관광객들 걸어가는 거 봐. 아우 야 관광객들 걸어가는 거 봐요. 장난 아니에요. 야 만 명이 일로 다니네. 만 명이. 아 좋다. 이제 빵빵 터지겠다. 와 16만 8천원 흑자 대박이다. 야 카지노를 이 옆에다 바로 또 찍을까? 여기다 지으면은 여기가 좀 낙후된 도시야. 여기다 카지노를 바로 앞쪽에다 하나 더 짓자. 이 애들을 철거시키고 저 여기를 이제 저기로 해. 삶의 터전으로 바꿔. 여기다가 입주민들 넣어놔. 아 기차역 간판 맞아. 기차역 간판이 있어야죠. 희한우님님 고맙습니다. 기차역엔 간판이 있어야지 못 움직이. 어 상가도 좀 넣어놓자. 이쪽에 상가가 좀 있어야 돼요. 기차역으로 온 관광객들이 상가 수익을 우리가 쌤칠 수 있게. 상가 수익을 우리가 빼먹어야 되니까요.
상가 수익을 좀 빼먹어야겠죠? 오는 사람들 앞에 상가가 없으면 안 되지. 됐어. 상가는 좀 똥냄새 나도 괜찮아요. 이게 주로 중산층들이 오는 건가요? 이 기차들이? 기차가 중산층이었나? 어디 볼까? 아, 서민층 및 중산층 관광객을 실어나릅니다. 아, 그러니까 서민층 관광객도 오고 중산층 관광객도 오는구나. 그렇다면 서민층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이쪽 길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죠? 좋아, 잘하자. 이 어디서가 가장 중요해.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어느 라인으로 연결시킬지가 가장 중요해요. 땅을 최대한 덜 낭비하는 곳으로. 신중하지만 예쁘게. 이 한 선이, 이 하나의 선이 됐어. 아니야, 여기는 일단 대로는 일단 직선이 제일 좋아. 오케이, 좋다. 대로는 일단 직선이 좋아. 야, 27,000명이 이용하네 여기. 여기 중산층 저것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도 어느정도 올려야 돼. 서민층, 여기 서민층 상업지만 있기 때문에 중산층 상업지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땅값을 좀 올려줘요. 자, 요쯤에다가. 좋아, 이쪽에 중산층 땅값을 좀 살짝 올려주고 중산층이랑 서민층이 살짝 섞여있게. 좋아, 중산층 상가랑 서민층 상가. 와, 사람 가는 거 보였어요? 걸어가는 거 봐. 걸어서 너무 머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쪽까지 걸어가는 거 봐. 버스 정류장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버스 시내버스 만듭시다. 시내버스 만듭시다. 그것도 2층 버스터미널로. 이 버스터미널은 도시 안에서 서민층과 중산층 시민들을 수송하는 이 멋진 2층 버스를 제공합니다. 좋았어. 멋진 2층 버스를 제공합니다. 전차 앞에. 아, 전차 앞에. 그렇지. 여기. 딱 좋다. 자리 좋다. 자리 좋다, 자리 좋다. 근데 여기다도 버스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나? 자. 간판. 2층 버스 너무 예쁘죠? 2층 버스 진짜 예뻐요. 이거는 진짜, 이게 디럭스 팩의 장점이죠. 2층 버스 예뻐요. 버스 정류장. 저기 놔준 건가? 버스 정류장 이쪽에다 놔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미안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죄송한데요, 이쪽은 좀 제가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같이 모여주세요. 자, 그리고 방치된 건물도 지워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 이 여기 앞에는, 정류장 앞에는 딱히 놔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버스 정류장을 어차피 나도 걸어다니는 애들은 걸어다니는군요. 됐어. 여기 봐. 아, 다 기다리고 있는 거 봐. 아, 잘 산다. 그래도 내가 만들어놓은 걸 잘 타니까 너무 좋다. 돈도 잘 들어오는 것 같고. 대기시간이 너무 긴데? 버스 좀 더 늘려줘. 우리는 관광객들을 최우선도로. 방치된 건물. 아,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쇼핑객도 좀 없고. 서민층 쪽에 쇼핑객들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지금. 길을 너무 쫓겨졌나? 경찰 증가. 터가 너무 좁죠? 서민층 쪽이. 원래 서민층 쪽이 제일 커야 되는데. 이 상류층 터가 너무 넓다. 아, 상류층 쪽을 빨리 짓고 교육을 상류층만 하면 된다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류층 지을 때도 돈 많이 들까봐. 야, 사람들 걸어가는 거 봐. 장난 아니다. 여기다가, 그렇다는 건 동선이 여긴데, 여기다 카지노 하나 더 진다면 대박 난다는 거지. 여기다 카지노 하나 더 지면 대박 나는 거지.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